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후 새롭게 떠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발언을 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신고리 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축소라는 권고를 낸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과 전력 수급 안정성과 국민 여론을 봐서도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을 벌여온 두 분이시죠.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 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두 분과 함께 아침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좀 촉발된 탈원전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표현된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낙연 총리님께서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원전 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전이 24개가 여전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벌써 하나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4개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반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신규 원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후원 원전은 수명이 다 되면 그대로 문을 닫겠다. 그 방향을 제시를 한 거지 네. 실제로 탈원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색하죠. 네, 원전 축소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네. 원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시한 거에 대한 것과 현실적인 지금 원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것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탈원전 정책이 그동안 2017년 6월 19일에 대통령께서 선언하시고 나서 네. 19개월이 지났는데 온갖 부작용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컨대 한전하고 발전회사가 적자를 맞았죠. 네. 그다음에 여름철에 전력 수급의 불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또 전라도 지역에 그 과도하게 태양광이 생산되면서 전력 뭐 충격이 있었고 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있었고 뭐 LNG 수입은 사상 최고였고 네. 또 원전 수출도 안 되고 재생에너지 그동안 뭐 보급한다고 뭐 탄이나 훼손도 많이 하고 또 뭐 예측했던 대로 중국산 패널 보급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온갖 부작용이 다 나왔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고리 오리콕이 공론화 때 애초부터 국민 의견이 탈원전이 아니었습니다. 뭐 통계를 보시면 그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차례 설문조사 결과 네. 국민들의 의견이 탈원전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탈원전은 부적절한 용어다. 60년에 걸쳐서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신규 원전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원전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기존에 이 정부 들어서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이 아닌 거고요. 다만 정범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승전 탈원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탈원전 공격이 아니라 기승전 에너지 전환 공격이죠.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가 40% 비중이고 그리고 원전이 30% 비중이에요. 여전히 두 개의 발전원이 70에서 80% 비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이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문제를 이런 석탄과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가스발전 공격하고 재생에너지 공격하고 그리고 전기가 지금 남아 돌아서 실제로 지금 같은 봄 같은 시기에는 석탄 전체 그러니까 60개 석탄이거든요. 이걸 다 꺼도 전력 공급에 문제 없을 정도로 발전 선비가 남아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력이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총리 발언이 한 발자국도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새 자동차가 보급이 안 되고 네. 있는 자동차만 쓰고 오래되면 폐기한다. 그 말씀이 자동차 산업은
몇십 년 후에 붕괴되는 것이냐 아니면 태자동차를 보급 안 할 때부터 붕괴된 것이냐 이걸 따져보시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에 발표하실 땐 탈핵 국가로 발표하셨고 네. 그다음엔 탈원전 정책으로 발표하셨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바꿨는데 내용상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만 바뀐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밤이나 바람이 없을 때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발전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동일한 양의 화석발전소가 보급되어야지만 재생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LNG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네. 원래 잠깐 가동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동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네. 네. LNG 발전으로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게 힘들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봉준 교수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이고요. 오히려 원전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개째예요. 그러니까 원전 하나는 규모가 워낙에 크고 네. 그리고 원전은 출력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원전이 다섯 개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네.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만큼 또 석탄 발전이 10개 이상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원전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중단돼도 그걸 다시 바로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백업 전원이 필요한 거죠. 예. 이런 전원들을 이제 경직성 전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전의 비중이 높아지면 네. 전력망 전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원전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든 석탄 발전이든 이런 이제 위험하고 특히 이제 원전은 사고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네. 또한 핵폐기물 때문에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도 지금 핵폐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소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잠재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빨리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님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탈원전 속도도 답답하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 60년 지나서 원전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살아있을 때도 아닐 텐데 그걸 탈원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예. 맞지는 않죠. 저는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2030년 제로로 할 거냐 뭐 2020년 내년이니까 2030년 제로로 할 거냐 2050년 제로로 할 거냐 2080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원전을 제로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원전이 늘어나면서 탈원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맞진 않죠. 저는 네. 원전을 이제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 발전소를 만든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얘기고요. 그건 전기공학적으로 너무나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아마 예비전력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원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신규 공급을 안 한다. 자동차 신규 공급을 안 한다. 그래서 60년 후에 없어진다. 이것이 60년 후에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냐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뭐 60년 후고 이건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얘기해 볼게요. 네네, 사실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부분과 문제의 탈원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십니까? 런던 스모그라는 예. 얘기도 잘 네. 알고 계실 예. 거고 LA 스모그 얘기도 아실 거고 일본도 굉장히 그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심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5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와이셔츠가 새카매질 정도로 매연이 심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극복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과제인 미세먼지가 생긴 건데요. 네. 이 미세먼지를 해결한 나라들을 보면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성공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못해도 30%, 40%, 심지어는 70% 이상 되는 나라들까지 있을 정도로 OECD 국가들은 깨끗한 공기, 그게 재생에너지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석탄과 원전을 같이 줄여왔던 건데요. 그 중간 단계로 가스발전을 역할을 하긴 했는데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늘어난 거예요.
원전은 한 기 건설을 하려면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려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래봤자 1기가와트, 2기가와트 그러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40기가와트, 원전 한 40개 되는 분량이 한 6, 7년 사이에 드러나요. 이번에 일본이 왜 원전 제로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한 7년 사이에 원전 45개, 그러니까 설비 용량으로는 분량이 45기가와트가 늘었죠. 발전량으로 치면 원전 한 10개 분량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화석연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 연관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죠. 사업장. 네. 사업장에서 나가 6만 개의 사업장에서 나가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60개의 석탄발전소에 나가는 미세먼지, 그리고 천만 대의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나라가 경유자동차가 거의 40%가 넘었거든요. 일본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석탄발전소의 60개 중에 30개, 36개가 서해안에 다 몰려 있고 충남에만 30개가 있어요. 네. 경유자동차 천만 대 중에 400만 대가 수도권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장 중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를 뿜는 게 충남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해안이 대부분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양이원영 처장님 전제조건은 네. 그거 같아요.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석탄화력 발전소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원전은 예. 너무나 건설하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처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제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줄어드니까 석탄화력 발전소가 늘어난다라는 게 탈원전은 수정을 요구하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예. 한번 가동하면 24개월 동안 계속 탑니다. 네. 그럼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100% 출력으로 계속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나거나 죽거나 구름이 지나가거나 할 때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업 발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백업 발전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이죠. 예. 이런 네.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백업 발전소로 화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리드가 커가지고 이제 그동안 다른 전원을 빌려 써올 수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딱 섬처럼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이제 백업 발전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LNG 발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LNG 발전을 늘리게 되면 그 에너지를 다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에너지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미세먼지는 뭐 당연히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사실은 막대한 보조금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킬로와트아워당 한 50원, 석탄이 70원 하는데 뭐 LNG 같은 경우에 110원, 그다음에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 200원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확보하고 게다가 백업 발전소로 LNG를 추가로 짓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을 해놓고 나서 줄이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정상 운전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단 뭐 화력 발전소는 정상 운전 때도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근원적인 문제 하나를 갖다 잘못 풀어놓고 땜질식으로 이것저것 막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돼요. 석탄발전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봄철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 자체적으로 생기는 그 미세먼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줄이려면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량 줄이는 거는 사업장, 경유자동차, 석탄발전소인데 사업장 6만 개, 경유자동차 1000만 대 그걸 어떻게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석탄발전소 60개는 대부분 다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그 절반은 쉽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력 소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남거든요. 특히 봄에는. 그래서 그중에 한 절반, 30개는 그냥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원전이 역할을 할 수 있냐 봤을 때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는 예상이 가능해요. 우리가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기술이 도입돼서 이미 거의 100%, 99.9% 예상이 가능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맞춰갈 수가 있는데 네.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 가동률, 이용률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만큼 원전을 혹사시켰죠. 그 방사능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 시멘트와 철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면서 사실은 갑자기
생산이 멈추는 경우가 지금 부품들도 노후가 많이 돼서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전에다가 과도하게 의존을 하면 전력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구나 원전이 가동할 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방사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방사성 물질이 대교로도 나오고 바다라도 나와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 몸속에서 소변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돼서 그러니까 이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거래가 안 돼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벌써 4년째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얘기는 끝났는데 기후변화 대안으로 원전 얘기하다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아니 우리가 담배가 해롭다고 청소년들한테 코카인을 권할 거냐. 이게 한 미국 쪽에 있는 그 언론사의 사설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사성 물질이나 핵폐기물 원전 이런 사고가 나는데 이걸 네.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전 세계가 가는 것처럼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 정부가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런 네. 문제 지금 양현원 차장님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네. 우선 이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석탄 발전소가 많이 내는 건 틀림없죠. 네. LNG가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네. LNG는 도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뭐 예상해가지고 뭐 태양이 안 좋은 날은 뭐 예비발전소 가동한다. 예. 그게 결국은 예비발전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석탄이나 LNG로 이제 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호도하시는 것 같고 지금 방사선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데 이거는 지난 수년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될 정도라면 이렇게 언론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고발하실 게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1심에 네. 저희가 승소했고. 일단 저희가 네, 먼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양희원 차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력이 뭐 충분하다면 국민들도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 수급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도 의견도 달라질 그렇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 아까 양희원 처장님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숫자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120이 있어요, 우리가. 네. 설비가 120이 있거든요. 원전이 23이에요. 네. 석탄이 37, 가스가 38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재생에너지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네. 건데 여기서 120 중에서 우리가 한 해 작년에 여름에 그렇게 덥다고 전기 많이 썼다고 해도 네. 92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그것도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요 관리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발동시켰으면 88이나 85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120에서 만약에 90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가 남죠? 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 30개, 석탄 30개 분량이 그냥 남아요. 1년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도. 그럼 요즘처럼 전기를 잘 안 쓸 때는 얼마일까요? 한 70에서 75예요. 120하고 70에서 75로 차이를 보면 얼마죠? 50이 넘죠. 네. 그러니까 원전 50개, 석탄 50개, 60개 네. 이게 다 들어가도 남을 만큼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전기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이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 원전하고 석탄 가스 이게 한 95, 6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91로 낮췄어요. 대신에 한 10, 20밖에 안 하던 재생에너지를 100으로 늘렸어요. 100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비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죠, 재생에너지. 근데 여러 개가 콤비네이션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하나만 의존을 하게 되면 날씨가 뭐 좋을 때나 나쁠 때 의존이 많이 되죠. 근데 태양광도 전국에 퍼져 있고 네네. 그리고 풍력도 육상이 따로 있고 해상이 따로 있고 바이오가 있고 지열이 있고 아주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네.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발전원이 아닌 거죠. 네. 석탄과 석유와 가스와 원전이 그동안 포트폴리오가 됐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100%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2040년, 45년,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나라와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력 수급 계획은요. 네. 전력계 피크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들쭉날쭉하는데 그렇죠, 예. 여름에 많이 쓰면 이제 그러니까 첨두치를 공급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첨두치 이외의 시기에는 전기가 남아도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남아도는 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첨두치
해서 예비율을 이제 얼마큼 더 해가지고 고장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그래서 이제 첨두치까지 다 잡아먹고 예비율까지 잡아먹건데 아직도 전기가 남아돈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 불안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태양광이나 이런 거 풍력은 이제 환경 여건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양광도 보급하고 풍력도 보급하고 뭐 지열도 보급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급전 불응설비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급을 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는 거, 여건에 따라서 응하는 설비들을 급전 불응설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찮게 하나가 죽는 동안에 다른 것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딱 맞춘다. 이건 굉장히 우연한 상상적인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자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그럼요. 수 있다 네. 말씀이시죠. 네. 그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잖아요. IT 기술을 얘기를 하고 네. 독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그거를 다 이렇게 제어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화되는 네. 것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은 이미 ICT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대응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지금 배워야겠다. 그렇죠. 인프라와 또 매니지먼트 운영 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네.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아마 90년대 걱정할 그런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에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전환 시대로 가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이런 일들에 이제 일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면은 계속 그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다른 역할을 하는 시장과 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의 맹점은 애초부터 태양광 발전은 원자력이 한 4배쯤 비싼 발전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의 이제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4차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터리 같은 거 넣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국민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것 그래서 하나가. 지금 뭐 보완하는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다 돈 들어가는 일들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해하고 지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료비가 공짜라는 말은 말씀